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IoT 강의 첫 시간, 아두이노를 가지고 예, IoT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아두이노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예, 그 강의 전부 내용 자체가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하고 예, 아두이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따라서 오시면 될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아두이노가 어떤 하드웨어인지, 예, 아두이노는 하드웨어 이름이기 때문에 아두이노가 어떤 하드웨어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하드웨어에 무슨 이제 직접 작성한 그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아두이노 스케치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직접 한번 설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블링크 라고 하는 예제를 실습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시어너를 기반으로 하고 시어너를 베이스로 한 코드를 업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작성된 시어너가 어떠한 문법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아두이노 펌웨어 기본 문법도 예, 스케치 설치가 끝난 이후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준비물은 아두이노 우노 R3 보드 예, 하나하고 아두이노를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USB 커넥터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실습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패키지를 구입하시게 되시면은 요그 우노 R3 보드하고 요 USB 커넥터는 기본적으로 딸려서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중에서 이두 가지를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아두이노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은 그 아두이노.cc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아두이노에 대한 대다수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아두이노.cc에 가시면은 뭐 아두이노가 어떤 건지, 그다음에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어떤 예제들을 만들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이 아두이노라고 하는 거는 2005년도에 예, 이탈리아에서 처음 예, 출시된 오픈 하드웨어 기반의 보드, 한 장의 보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두이노 기본 취지 자체는 하드웨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예, 예전 뭐 하드웨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좀 쉽게 펌웨어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서 센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LED 같은 거를 제어를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하드웨어에 익숙치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나온 그 보드이기 때문에 누구나 좀 쉽게 따라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을 통해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아두이노를 좀 사용을 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좀 원하시는 작품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좀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 아두이노 자체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알아봤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이제 이런 식의 한 장의 그 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은 예, 이렇게 각각의 어떤 구성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지 다음에 또 다른 걸 보실 때또 쉽게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로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리셋 스위치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그 업로드한 소프트웨어가 다시 처음부터 재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USB 커넥터 같은 경우는 그 컴퓨터와 아두이노를 연결을 해서 컴퓨터에서 작성한 그 프로그램을 아두이노로 업로드를 해서 아두이노가 동작하게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이 USB 커넥터 자체는 5V의 그 전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 전원 공급 장치로서 USB 커넥터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꼭 USB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실 때는 이 12V DC 파워 커넥터를 통해서 그 어댑터를 활용을 해서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아두이노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커넥터에 한쪽은 준비된 커넥터를 한쪽을 꽂아주시고 반대쪽 커넥터를 컴퓨터에 꽂아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화면에 보는 거치 그 파워 LED에 불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이시는 요 램프 자체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파워 LED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이 아두이노 보드 안에는 LED가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뭐 RSTX도 있고 뒤쪽에 보이시는 그냥 L이라고 적혀져 있는 LED도 하나 더 있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실습할 그 예제 자체가 요 작은 LED 하나를 이제 제어해보는 붙어 있는 LED, 아두이노 보드에 붙어 있는 LED 하나를 제어해보는 예제까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파워 버튼에 불이 잘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연결이 잘 되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여기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이시는 구멍들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제어할 수 있는 각각의 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핀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앞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면서 좀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이는 이 검은색 물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컴퓨터에서 보면 하나의 이제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각각의 들어온 인풋 아웃풋 핀에 들어온 정보들을 얘가 이제 연산을 해서 다시 컴퓨터로 보내준다거나 그런 연산을 하는 두뇌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렇게 지금 아두이노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만 하면은 준비는 이제 다 끝났지만, 이제 첫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두이노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케치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코드를 작성을 해서 그걸 통해서 업로드를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커넥터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USB A, 뭐 B 타입이 나와 있는데 뭐 이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으시고, USB 자체가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USB로 전원을 공급해서 연결을 쓰시든가, 아니면 USB 연결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DC 어댑터를 활용을 해서 전원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아두이노는 연결은 잘 되어 있지만 코드를 작성했고 프로그램 작성해서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스케치라고 하는 부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 스케치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단순히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아두이노를 컴퓨터에서 인식을 할수 있는 드라이버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지만 컴퓨터에서 정상적으로 그 아두이노를 인식을 해서 통신을 할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꼭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봤던 그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다운로드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다운로드 툴에 들어오실 수 있고, 여기에서 각 운영체제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제 자체는 윈도우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예제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윈도우 인스톨러 버전, 설치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맥이나 리눅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거, 이걸 사용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지 않고 그냥 압축만 풀어서 그 아두이노 스케치만 활용하는 버전인데, 요 버전을 또 쓰시게 되면은 아두이노 드라이버를 또 따로 깔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번엔 저희는 편하게 인스톨러 버전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뭐 도네이트 하라고 기부를 하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냥 저스트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하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저는 좀 미리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환경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다운로드가 받아져 있고요. 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딱 이런 아이콘에 지금 관리자 방패 모양이 떠 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원인으로 실행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고요. 당연히 I agree 누르고 뭐 나머지는 선택하셔서
깔으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스톨 USB 드라이버는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 나머지 스타트 메뉴나 쇼컷 그 아이콘 같은 걸안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체크 해제를 해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저는 그냥 다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폴더 같은 경우도 변경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면은 변경을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나중에 이제 아두이노 그 샘플들을 만들 때그 샘플들 폴더, 그 샘플들을 만드는 폴더 경로에 한글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두이노가 제대로 잘그 경로를 인식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영문으로 되어 있는 폴더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일단 주의를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인스톨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가 완료가 되게 되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설치하는 거는 그 USB 드라이버까지 같이 설치를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아마 드라이버까지 한 방에 설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쇼 디테일을 보시면 뭐 지금 어떤 걸 깔고 있는지, 지금 어떤 압축을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요.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서 잠깐 뭐 아두이노에 대한 내용들을 좀더 찾아보셔도 될것 같고, 생각보다 이 아두이노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홈페이지에 가서 보신 것과 같이 뭐 로봇을 제작해서 만드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이나 쿼드콥터 이런 부분도 아두이노를 통해서 뭐 제작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해보시면은 아두이노를 가지고 좀 미세한 제어를 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결과물에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들도 많고, 특히 뭐 쿼드콥터 하나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뭐 단순히 코드만 잘 짠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법칙이나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컴플리트가 다 됐고요. 이제 크로즈를 눌러주시면은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탕화면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하나 더 뜨게 될 거예요. 아이콘을 눌러보시면은 그래서 뭐 일부 기능을 차단했다라고 나오는데 액세스 허용을 눌러주셔야지 나중에 통신이 원활하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보이는 예, 이 화면 구성 자체가 지금 아두이노 스케치의 첫 화면이고요. 이제 여기까지 설치가 됐으면은 내 아두이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는지 좀 체크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터에서 작성한 그 코드를 아두이노에 업로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두이노가 제대로 인식이 되었는지, 컴퓨터에서 아두이노라고 하는 개체로 잘 인식이 되었는지, 통신을 할 준비가 잘 되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 컴퓨터에 가셔서 시스템 속성에 가서 장치 관리자를 눌러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장치 관리자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설치가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은 요 포트 부분에 네, 아두이노 우노 그다음에 컴 13이라고 뜨는데, 요컴 부분은 이제 사용하시는 그 사용할 때마다 좀 틀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느낌표가 뜨거나 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두이노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잘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COM13이라고 하는 요 숫자만 좀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제 컴퓨터에서는 아두이노 우노를 COM13 포트를 통해서 이제 아두이노와 통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설치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알수 없는 장치라고 지금 이제 뜨게 되면은 아두이노 드라이버가 제대로 잘 설치가 안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가 안돼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아두이노 잠시만요. 네, 아두이노 다운로드 홈페이지에서 윈도우 G 파일 for loan admin install이라고 하는 요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예, 이것도 just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예, 그 압축을 푸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인스톨을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 폴더 자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 칸에 보시면 드라이버스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있어요. 이 폴더에서 예, 이둘 중에 이두개 중에 64비트를 쓰시면은 64비트, 32비트를 쓰시면 X86 이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설치를 하시면은 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각각 컴퓨터 환경에 맞는 걸 선택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은 드라이버를 다시 잡으실 수 있고 예, 그렇게 돼서 여기까지 잘 뜨게 되면은 아두이노에 대한 그 활용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정이 다 되셨으면은 아두이노를 활용할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아두이노 운으로 뭔가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아두이노에 대한 설정을 한번더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장치 관리자 창은 닫고, 이것도 닫고, 이 아두이노 기본 화면에서 그 툴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보시면은. 툴이라고 하는 부분에 내가 어떤 아두이노를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에 나온 게요 버전이라서 UNO R3 버전하고 요 버전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두이노 요 버전으로 체크가 잘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포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을 했던 COM13 포트로 통신을 하겠다라고 컴퓨터 장치 관리자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포트에서 COM13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툴에서 COM13 부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드 정보 얻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드에 대해서 보드가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여기까지 설정이 다 되었으면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난 겁니다.